문화 콘텐츠 기획자 이창민입니다. 저는 페이스북, 트위터, 사이월드, 블로그, 그리고 미투데이까지 여러 SNS를 연동해서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저는 네이버에서 문화 콘텐츠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문화 콘텐츠 기획자 이창민입니다. 제 블로그가 최상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 첫 화면입니다. 보시면 왼쪽은 제 사인이고 오른쪽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QR코드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명까지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음 뷰로 다음에 검색되어 제가 쓰는 글들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어 다음 뷰를 탑재했으며 또 트위터로 소통하는 것까지 블로그에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투데이로 하루하루 체크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싸이월드까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오래전부터 블로그를 했기 때문에 꽤 많은 편입니다. 본격적으로 블로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미디어 파워 리뷰, 국제 행사 및 이벤트, 그리고 제 기록에 대해서 자주 포스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저는 요즘 윈도우 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폰 리뷰를 남기고 여러 사람들의 지적을 받아 다시 수정 보완하여 블로그 포스팅한 데 맛을 들렸습니다. 두 번째로 파워 리뷰입니다. 파워 리뷰는 책이나 영화 그리고 강연들을 메모 및 기록하여 블로그에 옮긴 포스팅입니다. 최근엔 블레이드 러너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본 크루소블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크루소블 포스팅한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뷰 그리고 애드 포스트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린 글이 네이버 영화에 등록되어 베스트 리뷰로 등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행사 및 이벤트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겪은 행사까지도 같이 포스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 보았습니다. 최근에 백스코에서 세계개발원 조청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까지 나타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 기록을 나타낸 액티브 LCM파크입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부산시 시민제안에 당선되어서 이렇게 또 기록 겸 자랑까지도 할 수 있는 포스팅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와 SNS 연동하기. 최근에 쓴 매력적인 1인 미디어 SNS는 참 신비하다라는 글을 띄어서 SNS와 연동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Share on Facebook을 누릅니다. 이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9에서만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스북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매력적인 1인 미디어 SNS는 참 신비하다.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이와 같은 화면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공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트위터에도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역시 저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똑같은 블로그가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블로그는 위투데이와 자동 연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위투데이에도 포스팅이 됩니다. 블로그 사이드 기능입니다.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다음 뷰를 인용하고 또 태그를 또 쓰고 그리고 엮인 글 틴소리에선 트랙백이라고 하죠. 그리고 애드포스트까지 달았습니다. 애드포스트의 경우 네이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광고를 달도록 게재하게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애드포스트는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에는 신청만 하면 받아주기 마련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통계입니다. 최근 저번 달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에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최고 투데이를 많이 올린 글은 이번에 스타 프로리그 개막을 했기 때문에 좀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리그가 1등을 하였고 또 타블로 컴백도 많은 이슈화 됐기 때문에 2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슈화 된 거는 없었고 5등으로 경성대 부경대 길거리 음식점 찰칵, 이것은 과제로 쓴 글인데 이렇게 인기를 끌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6등으로 윈도우 폰, 좀 자랑할 만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역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이것은 키워드별로 순위를 매긴 건데요. 키워드에서는 프로리그보다 타블로가 1등을 먹었습니다. 19.9%로 1등을 했고 2등으로는 윤봉길 독립운동가, 그리고 3, 4등으로는 프로리그, 5등으로는 미디어, 6등으로는 역시 프로리그, 7등은 다이나믹 듀오의 동전 한입 리믹스, 8등으로는 윈도우폰, 9등으로는 미디어란, 10등으로는 자기소개 UCC. 자기소개 UCC까지 올렸었는데 이것도 10등 안에 들었다고 하니 좀 뿌듯합니다. 네, 제 블로그 소개는 여기까지고 여전히 많이 연구하고 있고 발전을 꽤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자란 것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항상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